오늘도 역시 가요계 끊임없이 노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쉽게 안 열어주지. 네. 쉽게 안 열어줘. 전통 발라드 듀오. 야, 뭐야? 지대지대. 조남지대. 조남지대. 발라드 표정이야. 발라드 맞아? 부인, 부인 뭐야? 부인, 부인. 야, 끝없이. 누구 노래야 이거? 누가 누구 목소리인 거야? 몰라. 누가 부르고 있는 거야? 네. 오. 야, 조남지대. 조남지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조남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보지 말고 누가 그냥 못술 맞지만 어 못술 아닌 것 같아. 말씀 맞지만 귀염둥이예요. 가서 친구야 놀자. 저도 한혜씨 닮아서 좀 들어가.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 나는 남창희 삼총사. 총사 모두 맞춥니다. 와. 역주행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잘할게. 저희 해체할게요.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래 나창이었는데 진짜 다시 봤다. 조남지대의 메인보컬 남창이. 안녕하세요. 메보다 메보. 조남지대 메보 남창입니다. 네. 그리고 서브 보컬. 두 명인데 메인이랑 서브야. 서브 보컬 그다음에 감성으로 노래하는 남자. 그렇죠. 조세호.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놀토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꿈꿨던 꿈이 있습니까? 뭐 꿈이라고 네. 하기보다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남지대가 네. 신곡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놀라운 토요일이 방영되는 날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요? 지금 이제 놀토 방영 날을 이제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 이번 노래는 여성 보컬이 있는데 그래요? 누가? 네. 누가? 누가? 공석이에요. 어? 아직도요? 네, 아직 녹음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공석이요? 빨리 구해야지 여기 부탁하시네요. 여성 보컬이 그게 누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나오시면 나네 한 번 더 줘. 내가 더 줘 한 번? 살이 딱 그래 아니 왜요? 다른 사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독사가 있잖아. 왜? 독사가 사실은 뭐 그냥 얘기해. 아, 네가 얘기를 해봐요. 아, 뭔데? 아니, 얘기해. 두 분, 얘기해봐. 괜찮아요. 설마. 잠시만요. 조남지대 설마. 나는 설마. 나는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심도 엽식에 좀 부탁을 하려고. 그렇지. 예! 그래.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태은 씨 한번 들어보시죠. 태은 씨 한번 들어보시죠. 하루만에 다 빼서 오전에 녹음하시고 네, 오전에 하루에 녹음 뮤직비디오까지 네. 다 해서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다 맞춰드릴 자신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뭐 이게 고급스러운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거머비까지 저희가 챙기고 아니면 거머비가 뭡니까? 가창비는 뭔가 전혀 거마비가 뭡니까? 거마비가 뭐예요? SM에게는 SM에서 제시하는 걸 다 지급하고 태현 씨 가면 뒤로 와보세요.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뭐 처음 듣는 노래예요. 마음을 열고 자 레카의 러브 발렌타인 다 같이 오늘을 레카 대신 분과 아예 처음 들어봐. 야, 아무리 기억할려야. 안 들려 잘. 한 번 더 돌리세요. 1, 2, 3, 4, 1, 2. 국민체조 아니야? 국민체조? 아, 밝은 노래였네.
아, 딕션 정말. 딕션 정말. 야. 어, 신지 씨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전혀 아닌데. 아니요, 신지 씨 물어봤고 신지 씨. 신지. 너가 신지. 네가 신지잖아. 아, 맞다, 맞다. 어. 백가 씨도 지금 많이 적은 것 같고. 자, 얘들 가도 한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백가 씨가 좀 발랐습니다. 자, 백가 씨 바스만 오픈. 아, 무슨 말을 했죠? 내가 최고 가지 싶어. 어, 뭐가 꽉 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닌데. 왜냐면 저분이 가지 싶어. 연예인은 연예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간 못 듣고. 근데 이거 내 마음을 채워라 갖고 싶어는 들었어요. 내 마음을 채워 갖고 싶어. 저도 이제 내 마음 최고야. 다시 너무 보고 싶어. 사이에 글자가 꾸겨 들어가요. 내 마음을 채워 내 마음을 채워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자. 굉장히 태연 갑니다. 태연. 내 마음을 다 가지고 싶어. 뭐뭐뭐 싶어. 뭐뭐뭐 싶어. 싶어 싶어가 나왔다. 자, 국물주. 어, 비슷해요. 마지막 줄이 국물주. 뭔지 가르쳐 줄게요. 신도현 씨부터 갑니다. 오픈. 내 마음이 정말 너로 마지막에 다 주고 싶어. 내 마음이 내 사랑을 다 주고 싶어. 어, 내 다 사랑을 다 어, 요 가운데만 싶어. 채우면 되겠네요, 오늘. 아, 네. 갑니다. 문세윤 오픈합니다. 열쇠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오! 내 마음은 내버려도 다 주고 싶어. 내 마음은 내버려도 다 주고 싶어. 어, 극찬을 또 해주시네요. 열쇠가 열쇠가. 감사합니다. 극찬이? 어. 극찬 모르지, 너. 비트가 쫙쫙 들어가네. 극찬 모르지, 너. 문세윤이 랩을 이 정도로 해준다는 거는 노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예, 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자, 신지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반, 신지 오픈! 내 마음을 쟤는 보여주고 싶어. 자린 고비는 가진 고비. 자린 고비. 자린 고비. 자린 고비. 아니, 나올 이렇게, 수도 있어. 두 명이나 나올 수도 있어. 들어가 있다. 두 명이나. 민호 형님이면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김종빈, 파스반 오픈! 오! 이게 나랑 똑같아. 내 마음을 채워 따뜻하게 채워 따뜻한 물 대표. 네? 물 대표. 아 근데 설마 이게 랩을 이렇게 유치하게 쓸 수가 있나? 아니 뭐 보일러가 없어 이때. 물 대표래. 물 대표. 아니 그냥 들은 대로. 근데 말이 되잖아. 따뜻한 물을 다시 듣지. 아, 또 이렇게 러브 발렌타인이 뭐 러브 비투람이에요. 발렌타인 되는 거지. 러브 비투람이야? 야 잘해 재밌다. 방금 재밌다. 자 우리의 소남지대. 네. 자 메인 보컬 남창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해줘야 돼요. 조남지대는 어. 규현 씨 같은 역할이죠. 그렇죠, 예, 제가. 그렇지. 규현이 형. 예. 자, 오픈. 내 마음을 해봐. 채워, 따뜻하게 채워, 우리 사랑 찾아봐. 이렇게. 서브 보컬. 그냥 저 느낌대로 적은 거니까. 오. 오. 내 마음을 채워, 네 마음을 채워, 우리 사랑 아직까지 너무 너무 젊어. 뭐 이렇게 해서. 오, 우리 사랑. 정말 좋아하는 랩 스타일이다. 들리는 대로 한번 채워봤어요. 내 마음을 채워, 네 마음을 채워, 우리 사랑 아직까지 너무 너무 젊어. 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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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베. 오. 헤이 거기 이쁜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야. 감성이 통하네. 야, 이 개그맨들 이 음악에 대한 이 갈증. 갈망 있어요. 야 진짜 개그맨들은 정말 비상을 위한 날개짓이에요. 왜 네. 끊임없이 지금 사직이라 했어요. 저희끼리 그냥 그렇지만 울면서 불러요 노래. 야, 우리 마음속에 다 발라드가 있잖아요. 자 2021년 첫 바스 첫 원샷. 어 지금 태연 씨도 욕심을 좀 내고 있고요. 아니지. 왜 욕심을? 그러니까 아니라고. 야 자꾸 뭐라 세우지 마. 난 아니야. 자기도 알아. 어 알아 알아. 자 이번 원샷은 조금 시간을 넓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쭉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진짜? 원샷 보여 주세요. 야. 오, 와, 뭐야? 문세윤 역시 내 친구. 나 김민경인 줄 알았어. 그리고 조세. 아, 안 돼. 아니야. 진짜 진짜요? 그만해.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어? 어? 넉살까지 갑니다. 진짜 좀 빨리 찍어줘. 넉살도 원샷입니다. 못 받으세요. 아, 자, 넉살도 원샷입니다. 어? 또 있어? 끝이에요? 끝이에요. 한 해 아니에요? 한 해. 한 해 지금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뭐라 그러셨나요? 이렇게 매주 원샷 피곤해요라고. 어, 어 너 정말 피곤하다 얘기야. 좀 쉴 수 있겠다. 야,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쉬어, 쉬어, 쉬어.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오픈! 24글자. 자. 여친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청년 붐의 욕심을 담은 가사입니다.
소유욕이 좀 강했나 봐요. 아니 멤버가 4명인데 그중에 꼭 형의 욕망을. 왜냐면 제가 이제 마스터 그러니까 레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작사에 진짜? 진짜예요 작사? 레메이킹 합니다 제가. 오~ 네. 레메이킹 그 자린곰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어려워서 않습니다. 아까 너무너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제 너무너무 잘 먹어. 너무너무 잘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잘 먹어. 앞부분 가사입니다. 내게로 왔죠 그대 왔죠 행복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지요 왔죠 네. 그대 왔죠 너무너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너무 있을 너무너무 이제 너무너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자 뒷부분 가사는요 또 그때 트렌드는 또 요걸로 끝났죠 뭐죠? 그대 하나로 나는 행복해요 내게로 왔죠 그대 왔죠 행복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을 채워 나는 숨결까지 모두 내 안에만 담고 싶어 그대 하나로 나는 행복해요 가운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운데에 아까 분씨였던 그 랩메이킹 전개로 보면 내 마음을 채워 그리고 뭐뭐뭐뭐 채워 나는 아까 동혁 선배가 얘기한 거 있잖아 마지막에 동혁 선배가 주고 싶어 얘기했잖아 주고 싶어 나도 주고 싶어를 마지막 주로 했거든 그러니까 갖고 싶어가 아니라 고 싶어가 맞을 수도 있어 아, 네, 맞아 맞아 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저도 다 주고 싶어로 다 주고 싶어 분명히 이제 따뜻한 내용일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두 번째 줄까지 뭐뭐뭐뭐 채워 뭐뭐뭐뭐뭐 이게 리듬 똑같지 않았어요? 오, 리듬을 맞아, 기억하고 맞아. 있네요 그러면 채워가 저 두 번째 줄 맨 뒤가 아니라 그냥 문맥상 붙여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프리템포처럼 프리템포로 제가 썼다고요? 아니야 너 너무 그 과대평가했어 그러면 약간 그런 말 할까요? 내 마음을 채워 네 마음을 채워 진짜 뭐 이렇게 뒤에 뭐. 채워 가득 뭐 이렇게 채워 가득 뭐 이런 느낌 랩 너무 쉽게 가네요 자 그러면 뭐 다시 듣기 찬스 쓸 건지 아니요 자 키씨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떡 만둣국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그릇 딱 맞아 일단 뒤에 뭐 나오냐 자 여러분들 2021년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많은 우리 성대시장에 먹을거리 예, 만둣국 그 다음에 먹을거리로 여기서 환성 나왔거든요 시래기 불격기 시래기 불격기 10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10월 누가 10월이라고 하셨죠? 10월 불고기니까 10월 줄여서 10월이죠 뭐 죄송한데 이, 지금 이마 쪽에는 누가 뭐 고급 라이터를 던진 건가요? 뭔가요? 아 악세사리예요? 악세사리예요 엘리베이터에 찡겼대요 엘리베이터에 찡겼어요 아 궁금하다 저 세팅이 사실 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떡만둣국 가야지 그럼 이걸로 가야겠네 제가 뭐 TMI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 다섯 가지 안에 떡만둣국이 들어갑니다 뭐 뭡니까? 뭐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해봐요 지어내야 되니까 지어내야 되니까 제가 잘못한 전개라서 몇 개만 더 여기서 말하면 몇 개 얘기해 봐요 저는 품 시간 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물어본다면 또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희 옛날처럼 지금 써서 절대 못 맞춰 그래? 이거 근데 좀 많이 들리지 않아? 뒤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키 입장에서는 이제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잘 들을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나 반갑게도 82년생들이 나왔어요 맞죠, 그렇죠 이게 반복된 아주 단순하게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영어 뭐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가사 영어 뭐 숫자 사실 영어 못 쓰죠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 없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영어 아주 감사합니다 영어 못 쓰시오는 뭐예요 영어 쓸 생각 안 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분 씨나 저나 창희 씨나 세윤 씨도 다 배움이 약해요 저희가 배움이 크지 않아서 우리끼리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못해요 저희끼리 우리끼리 얘기는 야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왜냐면 사실 뭐 무슨 정치 무슨 색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꿈에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근데 믿어주시면 제가 볼 땐 요거 잡습니다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만 딱 잡으면 후다닥 풀리는 다시 듣겠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볼륨 살짝 올리면서 최고의 랩 듣자 쓰자 먹자 으쨔 형 어떻게 기억해? 너무 잘 들리는데? 최악이다 진짜 이런 게 꽂힌다는 말이죠 따뜻하고 싶은데 따뜻하고 싶어 따뜻하고 뭐 있었어 따뜻하고 싶어 따뜻하고 싶어 첫 번째 시작이 그리고 다 죽어가면 다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들은 건 당신만을 당신만을 다 보고 싶어였거든요 당신을 들은 거 같은데 당신만을
당신만을 다 보고 싶다고? 아, 근데 한 글자가 비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비는데 뭐 당신만을 뭐 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들었어. 당신 마음을? 어? 당신 마음을 다 보고 싶어? 어, 그거 괜찮다. 어, 당신 마음을 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괜찮아. 당신 마음을 다 보고 싶어. 아, 근데 따뜻하고 싶어 전에 앞글자가 있어. 근데 아, 진짜? 싶어가 아, 아닌데?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인데? 난 내 마음을 채우다 하면 바로 따뜻이던데? 싶어 뒤에 아니야? 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싶어 다음 뭐가 있다니까? 아, 싶어나 채워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이런 저기 그 요때 랩은 순식간에 따뜻 전에 두 글자 들어가죠. 아, 그래요? 왜냐면 싶어 맨 마지막이야. 내 마음을 채워 띠리 따뜻하고 싶어 띠리에 들어간가 벌써. 내 마음을 채워 띠리 따뜻하고 싶어 띠리. 내 마음을 채워 따뜻하고 싶어 띠리. 못 들어가 이거는. 쟤 못했어. 그렇게 못해요. 이 당시에는 충분히 우리 나이는 그 랩을 못해. 아니야, 아닌데. 따뜻이 무조건 치고 나온다니까요. 그럼 뒤에 두 글자 어떻게 못해.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거겠지. 이때는 박자도 중요하거든, 옛날 랩은. 곰청이 있잖아요. 어, 그래! 아, 곰청으로 물어보면 되겠네. 따뜻하고 싶어 전에 두 글자가 있나요? 아, 너는 분명히 7, 8번에 따뜻이 들어간다. 그렇지. 어, 그럼 나는 안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판유걸, 아, 남창희 씨가 준비를 해주시고. 판유걸도 오랜만이야. 자, 갑니다. 청아! 청아! 곰청아! 질문은요? 7, 8번에 따뜻이 들어갑니까? 이거 자존심이 은근히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 자존심 들어갔어요. 낙지 기대 나온다. 낙지술. 네! 우와! 네! 우와! 따뜻이 붙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맞네. 이거 키워 맞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의심해봅니다. 이걸 의심해봐요. 무서워다. 따뜻이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따뜻. 망했다. 망했다. 집에서 연습 좀 해. 그래, 요즘 시간 많잖아. 에라이. 어, 시간 많아요, 요즘에? 아니, 밖에 못 나가니까. 시간이 많다면서, 혹시나. 아니, 시간 없어요. 아, 물어본 거예요. 아, 시간 많아요, 라고. 따뜻한 게 뭘까요? 왜? 어? 하네. 하네 왜? 소규모로 한번 회의해보고. 아니, 우리 코요테가 오늘 랩카랑 코요테랑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예. 같이 했어요. 내가 따뜻한 문을 들었잖아. 아이,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네. 근데 여기 중간은 나도 아예 안 들렸다. 난 따뜻하게 시켜도 넣었어. 자, 저희 얘기 나왔습니다. 네, 자, 공식 입장. 코요테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 신지 씨가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신지 씨 발표해 주세요. 어, 내가 의견을 냈는데? 아까 두 번째 줄에 7, 8... 잠깐만요, 타임. 아니, 잠깐만. 의견은 내가 냈는데. 아니, 원래 코요테에서 그 신지 언니가 대부분 이렇게. 발표를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억울하다, 억울해. 오케이. 대활동은 내가 할게. 그래, 원래 그래. 왜냐면 김종민 씨도 그때는 말수를 줄였어요. 줄였었어요. 카메라 씨가 미소 지을게요. 이제 한혜 형이 따뜻한 물이라고 들었잖아요. 따뜻한 물이라고 들었거든, 맨 처음. 그래서 뭐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라던가 따뜻함을 안겨주고 싶어라던가 이런 걸로 문장을 만들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따뜻함. 따뜻함을 내 마음을 채워 따뜻함을 주고 싶어. 따뜻함을 갖고 싶어? 따뜻함을 갖고 싶어. 따뜻함을 갖고 싶어. 붐의 소유 그런 거야? 근데 자기 마음 채울 거면 따뜻함을 갖고 싶어 아닐까? 갖고 싶어가 난 맞을 것 같아. 어, 지금 태현 씨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어차피 이거 못 맞춰. 그래. 자, 첫 번째 도전자는 우리 그 원샷의 주인공에서 나옵니다. 원샷의 주인공. 조세호 씨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불러 주세요. 내 마음을 채워 따뜻함을 갖고 싶어. 당신 마음을 다 보고 싶어. 120% 틀렸다. 150% 웃었어. 150% 틀렸다. 말이 안 돼. 결과 150% 틀렸다. 말이 안 돼. 결과 뽕이요. 자, 과연 실패. 실패입니다.